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시간, 똑같은 경험담에 한마디 더 거들게 되는 시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김유려, 조현민의 공감 레시피! 요요요요!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뭐, 미려 씨는. 네. 미려해지셨네요. 아우, 아름다워지고 감사합니다. 수려해지셨네요. 제 이름 그대로예요. 그런 네. 뜻이에요, 김민희 씨가. 네. 현민 씨도 아주 네. 현민스러워졌어요. 네. 현명하고 네. 아주 그. 백성 같은. 아니요. 좀 민둥민둥해지네. 민둥민둥. 그래요.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어진 백성입니다. 네. 네. 그 4월인데, 네. 완전 겨울 같아요, 진짜 날씨가. 눈도 왔대요. 그 어제. 광주에서. 네. 네. 눈도 뭐 익숙합니다. 바람이 그때도, 너무 부니까 네. 너무 춥죠 진짜. 그 여기 한강 건너다 할 때 차 타고 다니면 차 한번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바람이 너무 불어서 위험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요. 네, 조심하세요. 자, 아무튼 그 이제 뭐 수요일에 어떤 그런 저주는 뭐 풀린 것 같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계속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방금 빈말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요? 네. 아니에요. 저주가 지금 풀릴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그래요. 자, 공감 레시피 청취자 네. 여러분들의 공감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자, 네. 오늘 키워드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사소한 일. 사소한 일로 기뻐했던 경험이나 싸웠던 경험 등을 저희들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정말 어떤 어린이들, 아이들 얘기만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어른들도 진짜 사소한 것 때문에 이렇게 막 싸우고 큰일이 생기기도 하죠. 약간 진짜 정작 큰일이 벌어졌을 때는 의외로 다들 쿨하게 넘어가는데 덤덤해지죠. 정말 큰일이 났을 때는 그냥 되게 쿨해지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는 진짜 너무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운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이렇게 볼 수 있고 엄청 양보하면 되는데 네. 뭐 많이 있습니다. 현민 씨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렇게 뭐 당구 치시다가 네. 옆에서 그 당구 칠 때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딴 게 아니라 당구 칠 때 옆 테이블에서 치던 분이랑 엉덩이끼리 부딪히면 그렇게 짜증이 나요. 아니 그 큐대로 날 찌를 때도 찌를 있고. 때 있잖아. 그게 그렇게 진짜 거슬리거든요. 그러면 맞던 것도 안 맞고 네. 근데 화낼 수는 없잖아요. 옆 테이블이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네. 미려 씨는 어때요? 미려 씨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사소한 걸로 이렇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맨정신 때는 되게 정말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가줘요. 네. 근데 허망고 이렇게 좀 취한 상태면 그 같이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같이 짜장면을 먹게 네. 됐어요.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길거리에서 파는 짜장면인데 되게 맛있어요. 아, 스타 이런 건가요? 이게 내가 먹고 싶다고 시켜줬어. 그래서 내가 반 정도 먹고 화장실 간다고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 왔는데 내 짜장면이 없는 거야. 뭔 소리요? 이경, 그러니까 네, 그 네. 친구가 먹은 거예요. 언니도 웬만큼 먹었으니까 화장실 갔겠지 하는데 내 짜장면 어디 있어? 그것 때문에 막 내가 울었대. 아, 좀 약주를 하시고 취하신 네. 상태에서 화장실 오래 계셨네. 아니에요, 금방 그러니까 양이 좀 적어요. 그게 그걸 따로 시켜 먹으면 정근 씨가 먹성 있네. 내 거를 먹었어. 아니, 취하시면 좀 다르구나. 저요? 네. 다르면 다행이게요. 근데 다른 애가 한둘이 아니니까 문제거든요. 네, 아무튼 그 참 현민 씨랑도 당구 치고 싶고 미려 네. 씨랑도 술 먹고 싶네요. 아, 네. 나가서 네 한번 휴가 날 한번 네. 맞춰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방송 중간에 비슷한 경험담이 있다 혹은 뭐 의견을 주고 싶으시면은 50분 유료 문자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너 시작 전에 네. 지금 조송희 님이 네. 조현민 씨가 그 검색하면 뜨는 80년생 조현민 씨 맞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러니까 네, 맞긴 한 것 같거든요. 네. 예, 요즘 예. 나이가 예, 80년생이고요. 예. 더 늙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좀 고 얘기인지 예, 예, 그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요즘에 80년생, 네. 원래 그런 자기 또 검색해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동명이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랑 이름이 똑같으신 어떤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그 모 기업에 예, 모 기업에 3세 2세? 아직, 예, 뭐, 그분이 그렇게 요즘. 잠깐만. 요 사이트는 저랑 잘, 예. 프로필 찍을 때 열심히 해야 돼. 저는 저기인 줄 알았어요. 누구죠? 박희순 씨.
박혜순 씨랑 닮게 나왔네. 그런 얘기, 예. 이렇게, 모 기업에, 예, 예, 그. 밀려났구나. 예, 밀려났어요. 아니, 한, 최근 한 몇 년 동안 내가 계속 나왔는데, 요번에 확 밀려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름을 조현만으로 한번 바꿔봐요. 나 한번 바꾸고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었다니까. 또 밀리면 또 바꾸고 밀리면 또 바꾸고. 그래요. 자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키워드 주제는요. 사소한 일인데요. 첫 번째 항목은 나 이런 사소한 일로 크게 싸운 적이 있다. 입니다. 돌아왔네요. 네. 돌아왔어요. 현민 씨 같은 캐릭터. 네. 아 그래요? 네. 싸운 적이 있다. 싸운 적이 있다. 네. 네. 자 의견 하나씩 읽어보죠. 미려 씨부터. 네. 뭐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그냥 알파벳으로 읽으세요. 네. D KRTU님. 뜨크리티. 제가 한때 살이 좀 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남자친구한테 자기야 나 살쪘어? 하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내심 아니야 보기 좋아.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잠깐 절 쳐다보더니 좀 찌긴 했지. 왜 살 빼게? 그러는 거예요? 순간 그 말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살이 쪘다고 그래? 하면서 화를 내고 집에 왔는데 남자친구는 살쪘냐고 물어서 솔직히 대답한 건데 왜 화를 내냐며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자라면 공감이 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솔직한 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또 이 빈말 아까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빈말로 해서 좀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네. 하는 것 같은데 미려 씨는 어떤가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없다고는 저는... 할 수 없겠죠. 아니 내가 먼저 선수죠. 나, 나 너무 살찐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흥분하면서. 아니면 빼! 빼야겠어, 빼야겠어. 안 해! 알잖아, 알잖아. 나 살 빼면 장난 아닌 거 알지? 아, 알지?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뭐 이런 건 아닌데, 어떤 그 회사 사장님께서, 엔터테인먼트 사장님께서 참 회사를 새로 만드셔가지고, 이 가수와 함께 모 가수와 함께 회사를 키워오는 중이었어요. 네. 가수도 막 잘 되는 순간이었고 PD님께 어떤 뭐 이렇게 술자리를 하고 끝나고 포장마차에서 그 가수와 함께 힘들겠죠. 얼마나 그 PD님들 이렇게 그죠. 많이 만나면서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딱 하시면서 감자탕 집에서 뭐야 넌 내 맘 알겠냐 하셨어요. 네. 그 가수분이 감자탕을 막 드시면서 알어 형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국자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때리시면서 알긴 뭘 알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화를 내면서 거의 우시면서 너무 답답하셨던 거죠. 아 가수 너무 철없다. 그 가수분께서 아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했던 되게 지금 그래요. 누군지 말씀드리면 안 되겠죠. 아, 안 되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빈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왠지 제가 좀 큰 엄청난 짓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아유 이런 분들 많아요. 저희도 많이 겪어봤어요. 그래요. 자 다음은 현민 씨가 아, 그래요. 아 다행히 또 저네요. 네 미숙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키가 155cm인데요. 늘 키가 작은 게 불만이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사귀던 남자친구 키가 180cm였어요.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키 큰 사람이 좋더라고요. 하루는 남자친구 커플이랑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제가 오케이 했는데 세상에 남자친구의 친구는 키가 185 이 정도 됐고요. 그 친구의 여자친구도 170cm는 넘어 보이더라고요. 저 혼자만 작은데 그날 어찌나 기분이 안 좋은지 그날 집에 와서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아빠는 키가 큰데 엄마가 키가 작으니까 내가 이렇게 작잖아. 다 엄마 탓이야 하면서 짜증을 냈죠. 목소리가 더 문제인데요 제가 보기에. 근데 아마도 이분 기염성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엄마 잘못도 아닌데 괜히 제 기분 풀자고 엄마한테 화를 냈는데 엄마도 기분이 나쁘셨는지 그때 한참을 냉전했던 게 생각나네요. 부모님 기분 나쁘시죠. 그렇죠. 엄마 탓이라고 그것도 콕 집어서 엄마 탓이라고 그러면은 엄마가 근데 엄마도 이런 마음이실 거야. 나도 작아서 짜증나 죽겠는데. 응? 저 씨, 뭐야. 내가 그러니까 작게 놔줘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미안한데 너까지 이렇게 하는 게 서운하다. 아, 맞아. 그런 게 그 저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었어요. 사실 어렸을 때 왜 똑똑하게 나졌나? 잘생겨게 나졌나? 좀 더 키 좀 크게 놔주지 왜 이렇게 작게 놔줬냐 그랬더니